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네. 매크론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켈란 듀얼 드라이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켈리 켈란 뭔가요? 제가 여쭤봤어요.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이게 라틴어라 그랬나? 어디 언어인데 켈리가 여전사, 켈란이 남전사래요. 그래서 약간 이 미드 드라이브와 미드 게인 드라이브와 로우 게인 드라이브가 합쳐진 켈리 같은 경우는 여전사를 표방을 하고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 디스토션과 또 드라이브를 합쳐진 듀얼 페달이다 보니까 또 이제 남성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켈리 켈란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켈란은 높은 헤드룸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풍부한 하모닉스가 특징인 로우 게인 오버드라이브와 모던하고 타이트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디스토션이 합쳐진 듀얼 페달입니다. 로우 게인 채널은 부자연스러운 컴프레션을 배제하여 기타의 특징이 잘 드러나며 핑거링이나 피킹에 대한 응답성이 좋아 섬세한 뉘앙스 표현이 가능합니다. 디스토션 채널은 스파클링한 느낌의 크런치한 드라이브 사운드뿐만 아니라 단단한 중저역과 높은 해상도를 기반으로 메사부기 성향의 존재감 있는 사운드 연출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두 채널을 믹스하면 보다 다양한 질감의 디스토션 사운드 연출이 가능하며 폭넓은 세팅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켈란은 매크론 오디오의 제품 중 아스트럼과 헬리오스를 기반으로 듀얼 사운드에 적합하도록 일부 회로가 수정되었으며 채널 전환과 온오프 스위칭이 편한 이지 스위칭 시스템이 적용되어 라이브 환경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제공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각 채널을 따로 쓰실 수가 있고요. 채널을 변경을 할 때 A 채널을 끄고 B로 옮겨가는 방식이 아니라 가운데 걸 누르면 채널 전환이 되고 네. 두 채널을 같이 쓰시고 싶다 하실 때는 두 채널을 같이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서 중간에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두 채널 동시에 꺼지는 방식으로 네. 굉장히 라이브에 특화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켈란 듀얼 드라이브 역시 100% 아날로그 시그널 패스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트루 바이패스와 버퍼 바이패스를 전환할 수 있는 옵션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버퍼가 굉장히 고품질의 버퍼다라고 강조를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펙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 앞단에다 두시고 버퍼 바이패스로 전환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각 채널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디스트 앤 게인 각 채널의 디스트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컬러 A 채널의 게인 컬러를 조절합니다. 뉘앙스 B 채널의 디스토션 뉘앙스를 조절합니다. 톤 각 채널의 톤을 조절합니다. 토글 스위치 각 채널의 보이싱 스위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켈리랑 거의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사운드를 좀 먼저 들어보고 네, 들어볼게요.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 저희가 컬러 노브를 또 끝으로 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켈리와 동일한 아스트럼 채널이었고요. 다음은
그 상태에서 역시나 뉘앙스 노브를 끝까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존전하네요. 이쪽 B 채널을 좀 더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여기서 게인을 높이고 포그 스위치를 위로. 네. 미들이 갑자기 광폭하게 올라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평소에 이 뭐 마샬 계열의 드라이브라든지 뭐 앰프 크랭크업된 사운드 아니면은 뭐 렛 기반 이런 사운드를 들으셨던 분들이 들었을 때 좀 더 시원하다라고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힘 있게 밀어붙여주는 이 디스토션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시원하게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요 상태에서 저희가 그죠. 두 채널을 믹스를 해서 사운드. 그렇습니다. 저는 켈리랑 켈란 둘 다 굉장히 수작이지만 제 취향에는 이 켈란이 좀 더 뭔가 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사운드다. 은정 씨가 다 알고 있다라는 표정으로 네.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디스토션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켈란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충분히 이 두 개의 페달을 동시에 썼을 때 충분한 개인량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조금 이렇게 좀 더 이제 약간 오버드라이브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켈리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 대표님도 좀 취향을 잘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 똑같은 예를 들어서 세션 기타
리스트라고 했을 때도 네. 그 개인 채널을 이제 디소션 페달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백킹을 똑같이 하더라도 디소션 페달로 밀어주고 솔로 때도 그걸 부스팅하면서 더 쫙 뻗어주는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나는 오버드라이브로도 충분하다 해서 그냥 오버드라이브 부스팅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실제로 거기서 기타 톤도 되게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취향은 이제 사나이 이 남자 전사가 좀 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치고 쳐내버리는 입자가 켈란이 좀 더 확 오죠. 네, 실제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그 쓰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신이 쓰는 기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슈퍼 스트랫이라 할지언정 어떻게 좀 비교를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픽업이 뭐 만약에 존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스트라토캐스터 모양처럼 생긴 그 모델의 싱싱 험 뭐 그냥 이런 일반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켈리가 좀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만약에 뭐 슈퍼스트랫 쓰는데 PRS다 뭐 아니면은 똑같이 슈퍼스트랫처럼 생겼는데 왜 탑 올라가 있고 픽업도 예사롭지 않은 뭐 아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그 뭐 앤더슨 픽업 같은 거라든 아니면 뭐 이제 몬스터 픽업 같은 거 이런 류가 달려 있다. 그러면은 켈리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저 좌펜더 우깁슨으로 했을 때 펜더는 켈리로 가시고 깁슨은 켈란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켈리, 이번 시간에 켈란까지 들어보면서 역시나 이 엔지니어이자 대표님이신 분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다. 그리고 이 제가 이 안 계신 자리니까 낯가려움을 감수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충분히 성공을 하셨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이 우수했다라고 다시 한번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켈란 듀얼 드라이브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제작자가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드릴게요. 그 뭐 사실 저번 리뷰랑 같은 약간 그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 제작자가 자신의 제품 사랑, 자신의 제품과 자신의 창작물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그게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정말 냉철하게 계속 고민하고 정말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만드셨을 게 보입니다. 얼마나 이걸 괴롭게 만들어냈을지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한 방에 얻어 걸렸을 수도 있어요. 뭐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지금 신경 쓰신 부분들이 이 리뷰어로서 연주자로서도 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합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은총 씨랑 같은 생각이고요. 이 매크론 오디오의 제품들을 만날 때마다 이 실제로 매장에 오시면은 연주 안 해보셔도 되고 외관을 보시면서 노브만 한번 돌려보셔도 이 퀄리티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페달 한번 밟아보는 것만으로 이 내구성이라든지 얼마나 좋은 부품을 사용을 했고 고민을 했는지가 바로 느껴지는 명품 페달입니다. 실제로 뭐 이 무게감도 다릅니다. 진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탱크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 차례 거쳐서 제가 매크론 오디오의 제품들을 만나본 결과 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돼서 인내는 썼지만 그 결과물로 나온 이 멋진 듀얼 드라이브 두 대의 페달 같은 경우는 멋진 결과물을 완성해 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점, 9점요. 지난 시간과 동일한 점수 받아갑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 받아갔고요. 평소에 듀얼 드라이브 이 하나로 나는 이 드라이브를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매장 오셔서 이
매크론 오디오의 이 두 대의 듀얼 드라이브 사운드 테스트 해보시고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해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